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루엣 카메오를 이용해서 관람차를 한번 제작을 해봤어요. 시중에도 관람차 모양으로 되어 있는 입체 도면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관람차를 별 모양을 넣어가지고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이게 뭔가 패턴도 좀 복잡하고 이게 종이끼리도 꽤 많이 결합을 해야 되는 디자인이어가지고 이거는 조립을 하는 게 쉽지는 않겠다, 이걸 좀 여러 번 뽑아가지고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첫 번째 시도만에 성공을 했어요. 관람차의 원형 부분은 노랑 색깔로 했고요. 관람차를 타는 부분은 파랑 색깔, 그리고 막대 부분도 파랑 색깔로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관람차를 타는 부분을 저는 별 모양으로 표현을 했는데 생각보다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꽤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도 블렌더로 관람차를 한번 제작하면서 느꼈는데 관람차 원형에 들어가져 있는 내부 타입을 잘 만들어줘야 깔끔한 예쁜 것 같더라고요. 색상을 화이트랑 컬러로 조합을 할지 아니면 둘 다 강한 색깔로 조합을 할지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관람차가 놀이동산에 있는 놀이기구다 보니까 조금 화려한 게 좋을 것 같아서 색깔이 강한 노랑 색깔이랑 파랑 색깔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형은 노랑 색깔로 설정을 하고 지지대와 별 모양 펜던트는 파랑 색깔로 제작을 해줬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디자인은 아니고 시중에서도 관람차 타입의 디자인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한번 봐볼게요. 자, 관람차 도면을 제가 그려놨는데 이 도면을 그리는 게 꽤나 어렵더라고요. 이게 뭔가 패턴이 있으면서도 조금 깔끔한 느낌이면서도 이게 관람차 같은 느낌으로 제작을 해줘야 돼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구현할까 고민을 하다가 계속 이것도 추가하고 저것도 추가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패턴이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람차를 타는 부분을 총 8곳으로 제작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형 부분을 추가로 제작을 해줬고요. 이 관람차를 두 장씩 뽑아가지고 서로 엮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두 장씩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기 조금 추가하고 저기 조금 추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여서 이거는 다시 똑같이 만들려고 해도 아마 못 만들 것 같아요. 아마 그 당시에 원하는 느낌으로 또 다시 한번 제작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관람차가 두 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결해주는 고리를 제작을 했어요. 이 별은 저번에 제가 입체별을 하나 만들었던 걸 활용을 했는데 이렇게 양옆에 고리를 걸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요거를 이 원형 주변에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총 8개를 제작을 해줬습니다. 왜냐면 제가 원형으로 이제 고리를 걸 부분을 총 8개를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별 모양도 총 8개를 배치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원형 타입 노랑 색깔로 두 장을 커팅해 줬고요. 이거는 이제 하단 부분을 제작을 했는데 이 하단 부분이 튼튼해야 위에 무거운 원형 부분을 지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단 부분은 조금 두꺼운 용지를 사용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두껍지 않은 종이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원형을 지지하는데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빼면은 아랫부분은 설계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중앙에는 온양이라고 문구를 활용을 해줬습니다. 하단 부분은 저는 파랑 색깔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고리를 걸어주는 별 모양 마크도 똑같이 8개를 배치해서 커팅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파랑색은 가운데 중심 부분을 연결을 해줄 고리 부분도 같이 커팅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팅을 하고 이걸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사용한 종이도 노랑 색깔 종이 그리고 파랑 색깔 종이 같은 재질의 종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단 부분이 될 부분은 조금 두꺼운 종이를 사용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A3 용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반을 접어서 A4 사이즈로 만든 다음에 커팅을 진행해 줬어요. 이렇게 총 4장의 종이를 사용을 해서 제작을 해줬습니다. 커팅 매트에 종이를 붙여가지고 커팅을 해줬습니다. 시간은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
이 글씨가 굉장히 잘 나왔죠. 커팅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돼가지고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노랑 색깔도 커팅을 해줄게요. 이 노랑 색깔 원형 타입은 얇은 선이 꽤 많아가지고 떼어내는데 조금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정말 떼어낼 때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이 커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조그만한 조각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조각을 어쨌든 저 매트에서 떼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떼어내는 게 이걸 또 한 장 더 뽑아야 된다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제작을 할 때는 이렇게 막 패턴이 많은 그런 디자인은 안 하는 게 제가 좀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떼어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걸 제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저 조각을 하나하나 떼어내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원형판이 좀 얇은 선도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 종이가 좀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너무 얇기만 하지 말고 좀 굵은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이렇게 좀 교차적으로 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패턴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정말 그래도 저렇게 패턴을 좀 넣어주니까 약간 단조롭지 않아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커팅했던 원은 너무 얇게 라인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두 번째 커팅할 때는 좀 라인을 줄이고 좀 두껍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커팅을 하니까 조금 안정감 있게 커팅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모든 커팅이 끝났으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접어서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랫부분은 위에 원형을 지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두 개의 바닥판을 본드로 붙여서 고정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이것도 역시 접는 부분은 접는 선을 넣어가지고 깔끔하게 접힐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단 부분에 종이 두 개를 겹쳐가지고 안정감이 있을 수 있도록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바닥 부분은 약간 구름의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약간 솜사탕 같은 느낌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꽤 마음에 들게 나온 것 같아요. 목공용 본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두 개의 바닥면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본드는 여기에서만 사용을 했고요. 저 관람차는 제가 회전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부착을 하는 대신에 이렇게 고정을 하는 타입으로 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바닥면을 다 고정을 시켜줬으면은 이제 원형과 저 막대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종이가 너무 얇다 보니까 저 원형을 좀 지지를 해주는 게 힘들더라고요. 여기서 종이에 문제가 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 원형과 막대를 연결을 해주는 연결 고리를 설치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본드로 붙여서 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이를 펼쳐가지고 고정을 할 수 있는 타입으로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해본 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시도를 했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별 모양 관람차도 제작을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노랑 색깔도 8개, 파랑 색깔도 8개를 커팅을 했기 때문에 파랑 색깔과 노랑 색깔의 별을 겹쳐가지고 입체적으로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이쪽에서 볼 때는 파랑 색깔 별, 저쪽에서 볼 때는 노랑 색깔 별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한번 제작을 해봤어요. 이렇게 두 장을 겹쳐주니까 조금 더 힘을 잘 받아가지고 탄탄하게 연결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저렇게 두 개를 연결을 해주고요. 저 별을 본드로 연결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달랑달랑거리면서 회전도 할 수 있는 관람차를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조금 더 마음에 들게 제작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본드로 붙여가지고 관람차 모형만 그냥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드를 사용하지 않고 종이끼리 엮어서 제작을 하는 타입으로 설계를 했더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느낌으로 제작이 돼가지고 저는 생각보다 마음에 들었고 저 패턴을 만드는데 조금 어려웠긴 했는데 그래도 저렇게 복잡한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니까 이 실루엣 카메오로 커팅을 할 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런 복잡한 패턴을 실제로 칼로 커팅을 하라고 하면은 커팅하는 게 어려운데 실루엣 카메라로 커팅을 하니까 저런 복잡한 패턴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커팅 매트에서 저 조각들을 떼어내는 거는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렇게 패턴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놓으니까 빛이 투과돼서 되게 예쁜 느낌으로 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관람차 별을 조금 더 작게 만들어가지고 관람차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제작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게 조금 아쉽네요. 근데 색깔은 생각보다 마음에 들게 제작이 돼가지고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럼 오늘 관람차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